안녕하세요. 비타민 첼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첼리스트 박진아입니다. 활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활털의 교체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활털은 보통 전공자들은 6개월에 한 번은 교환하게 됩니다. 하루에 뭐 4~5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고 첼로를 계속 쓰게 되고, 또 중간중간 뭐몇 가지 연주도 하게 되고 하면은 최소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활털을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공자들처럼 직업으로 첼로를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취미로 하루에 짧게 잠깐 첼로 조금씩 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첼로를 하신다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쓰시다 보면 1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첼로를 드문드문 오랫동안 하셨다. 오랫동안 굉장히 드문드문 하셨다, 자주 사용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뭐 2년에 한번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는데, 2년은 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 보시면요, 우리가 활을 잡고 연주할 때 보면 이 셋째 손가락이 활털에 좀 닿게 돼요. 그리고 또 연주하는 활 잡는 습관에 따라 어떤 분들은 엄지손가락 또 활털에 가서 닿기도 하고, 또 이제 요 셋째, 넷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활털에 가서 닿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이 땀에 의해서 때가 타서 이 활털 끝에 보시면 이제 점점 검해지는, 검정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활을 많이 하지 않아도, 활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일단 오래 되면 그렇게 때가 타고, 그리고 네, 사용감이 이미 어느 정도 있게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때가 타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송진 발라도 좀잘안 묻고 미끄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끄러지면 소리도 그렇게 미끄러지게 소리가 나게 돼서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5년 동안 활털 교체 안 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만 뭐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뭐 송진 발라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데 뭐 무리는 없지만, 네, 뭐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원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털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냥 끊어내시면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털은 소모품이고, 뭐 6개월, 1년, 2년, 뭐 5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털이 연주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끝부분 은의 바짝, 앞부분에서는 요 은의 바짝 잡으셔서 끊어내시고요. 네, 뒷부분은 요 끝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맨 끝에 바짝 잡으셔서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때 활털이 감겨져 있는 상태로 끊어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끊으시면은 몇 가닥이 같이 후두둑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겨서 있는 상태에서 끊어내시면 좋고요. 그리고 끊다가 잘못 끊으면 조금씩 짧은 이렇게 자투리들이 남아서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주할 때좀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고자 가위로 바짝 짧게 잘라서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주하신 후에 송진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활털에 우리가 송진을 바르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나중에 활대의 안쪽에 송진이 많이 묻게 돼요. 그런 것들은 악기 닦는 수건 있잖아요. 그 수건을 활털과 활대 사이에 넣어서 끝까지 이렇게 쭉 밀어서 깨끗하게 활대와 그다음에 손 잡는 이 프로그 이 위치까지 깨끗하게 다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연주한 후에 사용하고 난 첼로 깨끗하게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첼로를 만약에 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면, 얼굴 세수하듯이 깨끗이 닦았다고 생각한다면 활은 일종의 손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 저희 자주 씻잖아요. 꼭 세수할 때뿐 아니라 손 그렇게 손 씻듯이 활도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